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고내 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국사봉 일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20년도 일출 현장을 중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여기는 지금 국사봉에서 바라보는 붕어섬에 나와 있습니다. 붕어섬. 붕어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외연날 전망대. 붕어섬 전망대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6분.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인파들 때문에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2020년도 일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출이 지금 서서히 2020년도 병자년 일출이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임실 옥정호 국사봉에는 엄청난 인파가 올라와서 일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서서히 병자년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인공 호수, 이 댐을 막아가지고 생긴 붕어섬입니다. 이 아래 이 도로에는 엄청난 지금 차량들이 이렇게 지금 주차되어 있고요. 여기 국사봉에는 지금 사람들이 밀려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조금씩 약간 지금 구름이 끼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라북도 임실군 우남 옥정호, 아름다운 옥정호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 붕어섬은 임실군에서 지금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몇 년 후면은 이 아름다운 옥정호를 안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사람이 쭉쭉 빠지나 했네. 지금 일출 현장을 보고 계시는데 해가 나오다가 구름에 가려가지고 지금 아직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달고리 농장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3개월 만에 900명의 오늘 1월 1일 날 새날에 900명 구독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더욱더 복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옥정호 일출 현장에서 여러분들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은호가 여러분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설까치.